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저 뭐야? 아플라플 거리는 거. 뭐 어떻게 했었지? 아무튼 오늘은 LG의 27GN880이라는 모니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LG전자 모니터를 진짜 많이 써봤지만 항상 아쉬웠던 게 스탠드였었는데 이 모니터는 LG전자 최초로 모니터 스탠드가 아닌 모니터 암을 기본 구성품으로 넣어줬습니다. 이 모델의 스펙을 보면 어? 이거 27GL850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패널하고 칩셋이 27GL850이랑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패널의 리뷰는 이전에 제가 올렸던 27GL850 리뷰를 보시면 됩니다. 패널 부분 말고 바뀐 것들을 보면 이 모니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니터암이 있겠죠. 모니터암은 기본적으로 전체가 일체형 제품이라 조립이 필요 없고 책상에 장착할 때도 손으로 장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모니터암들처럼 모니터를 나사로 장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넣으면 딱 하고 고정이 되는 방식이라 장착이 굉장히 쉬웠고요. 이 부분이 배사월이 아니라 기존 제품처럼 장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LG 모니터에도 장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27GL850은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이걸 보면 동일하게 장착하는 다른 LG 모니터들도 이 모니터암에 장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니터암이 움직이는 건 스탠드에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 건 물론이고 다른 모니터암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피벗이 왼쪽 90도로만 가능하고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360도가 돌아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면 고정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정을 시켜놓으면 책상이 흔들리더라도 휘청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었고요. 스탠드가 차지하는 면적도 기존의 스탠드보다 당연히 적은 면적만 차지하고 다른 모니터암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면적만 차지해서 책상 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결 부위가 굉장히 얇게 설계되어 있어서 공간 절약이 엄청 되더라고요. 추가로 히든 케이블 스탠드 기능이 제공돼서 선이 안 보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책상에 연결하는 기둥 부위에만 선을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고 헤드와 이어지는 부분에는 선을 넣는 부분이 있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디자인적으로 바뀐 부분은 후면 상단에 LG 로고가 원래 박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LG 로고가 아닌 울트라 기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U지 형태의 로고가 후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댑터는 65W급에서 48W급으로 변경이 돼서 엄청나게 작아지고 케이블 중간에 달린 형태에서 플러그 부분에 달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 정리가 기존에 비해서 더 쉽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27GL850을 광고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사비로 구매해서 지금까지 메인 모니터로 사용을 했는데 이때까지 제가 사용했던 모니터 중에서 가장 만족하면서 사용한 모니터 3대장을 꼽으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스탠드 부분이 아쉬워서 모니터암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모니터암이 달린 제품이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지금 27GN880의 가격은 849,000원입니다. 27GL850이 출시가가 799,000원에 출시했다가 지금은 69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더 좋아진 점도 있지만 스탠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의 모니터암은 타사의 모니터암을 구매해도 150,000원 이상을 지출해야 구매할 수 있는데 27GN880의 모니터암이 일체감 있고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한다면 저는 27GN880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요즘 모니터 쓰시는 분들 중에 모니터암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모니터 회사에서는 모니터암을 제작 안 할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LG에서 적당한 수준의 모니터암이 아니라 좋은 퀄리티로 첫 제품을 만든 건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욕심 하나만 말하자면 모니터 한번 따로 팔아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